비켜세요. 깨땀도 처마 밑으로 들여라. 예. 아주머니, 미역 좀 사세요. 안 사요? 아이고, 멸치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김도 있어요. 싸게 드릴게요. 예? 있는데. 아이고, 멸치 좀 떨이 좀 해주세요, 아주머니. 싸게 드릴게요. 나 좀 미친다 좀. 내일 어떻게 해요? 농구 죽이는데. 아이고, 이거 무겁네. 아이고, 너무 아프죠? 어떻게 이렇게 힘을. 아이고, 뭐 이렇게 한숨 잘 지나지나 그래. 아니, 이렇게 날이 가을던데 장사라도 댕겨요. 예, 예, 이쪽이 투명길이라서 그냥 길이 서툴러가지고. 아이고, 어디서 왔어, 애기 엄마? 예, 저쪽 아릉역 계세요. 아이, 하연이 좀 팔아주세요. 싸게 드릴게요, 아주머니. 미역은 있고, 멸치여도 있고. 예, 멸치여. 이거 얼마인가? 자, 이거 더 싸게 맥혀요. 두 분짜리인데요. 자, 5천 원만 주세요. 비싸네. 아이고, 잡숴보세요. 1등품이에요. 그리고요, 돈이 없으시면 저 곡식이나 마늘로 주셔도 돼요, 아주머니. 그래요, 그저 두 분짜리나 하나 받도록 해요. 에, 아이고, 이거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에, 여기다 내. 기다려요, 그럼. 예. 아이고. 아이고, 저, 여기는 했어, 애기 엄마? 예? 아이고, 예. 예, 이 아주머니, 밥이 한 장 차려올려라. 네, 어, 그래라, 참. 응?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많이 들어요. 아이고, 시장했겠네. 여태 안 먹었어. 예. 아, 보세요. 예. 이렇게 한 분 이렇게 나오면 며칠 만이나 집에 가? 대중이 없어요. 대여섯 시씩 걸릴 때도 있고, 저 운전 오면 사흘 만에도 집에 가고요. 김치가 정말 맛있네요. 야, 난 좋다. 예, 기다리세요. 저, 맛있어. 어? 아니, 왜 그 부부 식사해요? 아, 밖에다 차려드리지? 아, 밖에 나와잡시오, 지금. 아유, 아니에요. 아니요, 아유, 아저씨가 참 좋으시네요. 예. 아유, 여기 잘 얻어먹고 가요. 네, 아유, 짜증나. 안 잊었는데 잠은 어디서 자오? 저기 그 괜찮으면은 저 애 방에서 주무시오. 아이고, 아이고, 아니에요. 아무 구석에서나 한숨 붙이면 되는데요, 뭐. 아이고, 방이 있겠다 뭐 자고 가요. 아이고, 아이고, 신세를 이렇게 많이 져서. 아유, 그럼 저 얘 말해서. 아유, 말은 왜 말했어? 저 금동이에, 금동이 방 저기. 아유, 아니에요. 아니, 구석에서 그냥 한숨 붙이면 되는데요, 뭐. 한 데서도 많이 자는 거려. 아유, 아니 그 한 데서 자세히 쓰겠어요? 어, 저 방 있는데. 아유, 어디서 자꾸 자고 가라 그래요, 모르는 사람을. 아, 그럼 저 눈치 보니까 갈 데가 없는 모양인데 그냥 보내. 밤도 돼 가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자꾸 자고 가라 그래요. 방도 없는데. 아, 왜 방이 없어? 금동이 방도 있고 다 저 있는데. 금동이 방이 사랑방이에요. 아무나 드리게. 갑자기 왜 이렇게 냉가를 부리고 그래?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 불쌍한 사람 하루 재보자는데 재보내자는데 그게 왜 이렇게 심통이야? 심통. 아이고, 그럼 안방에서 재워요. 까마까치 한 번을 안 보내시키냐. 이런.
미역 감자 아주 호하게 쳐드리죠? 예. 아유, 그냥 이렇게 신세만 끼치고 가네요. 드릴 건 없고. 이 미역기 튀겨서 할머니 드리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받으세요. 아이고, 몇 푼 남는다. 아이고, 아니,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아이고, 아이고. 아이, 가시는 분, 저기. 아이고, 아이고, 미역 갖고 가세요. 이게 저 침대더라도 갖고 가시면 애들 좋아할 겁니다. 아이고, 몇 개 안 돼요? 아, 괜찮아. 됐다 하셨어요? 아유, 아저씨, 고마워요. 아주. 아유, 세상에. 그리고 저기, 저. 그저 이 장사 열심히 해요. 어? 건강도 좀 잘 보살펴 가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지. 예. 아이고,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 아이고, 무거워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갖다 좀 주세요. 예. 조금 뒤로 위에 왔었어. 예, 예. 들어봐요. 예. 들어봐. 됐어요. 됐죠. 예. 아이고. 그럼 쉬다 가요. 예. 아, 아저씨 고마워요. 아유, 진짜 너무 고마워서 가시오. 어떡해. 예. 우승 몇 쪽이 싹 들어가서 예, 예. 다 팔고 가.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참. 참, 아이고, 좀 아직도 뭐, 저거. 허리가 남차. 언니 고운티가 남았구만. 응? 멸치요, 오징어요. 미역 사시오. 멸치요, 오징어요. 미역 사시오. 아이고. 또 가시게요, 언니. 그래. 저 뒤로 한 깨딴 좀 뒤집어라. 예. 응? 그 사람 없는 데선 그냥 가시지 소리 외치고 다녀요. 아이고, 아 여기가 아저씨 논이에요? 예, 많이 파셨어. 예, 덕분에요. 어서 가세요. 덕분에. 안녕히 계세요. 예. 아니.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디야? 아이고 이 뒷걸음질. 예. 아이고. 이런. 아이고. 아이고. 아 그거 이제. 아이고. 에? 아이고, 다쳤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런. 아유. 아, 왔어. 여자기 또. 아유, 아파. 뿔뿔. 겉없지. 아이고, 그래. 아유. 아이고, 봐요. 아이고,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게. 아유. 그러니까 이게. 어디, 다 발 이렇게 내놔 봐요. 아이고, 내볼 거 없어요. 아이고, 가만있어. 이제. 반 좀. 아유. 아이고. 아유. 아유, 아파. 내가 저 양반 자오지가 나왔던 사람 갖다가 아이고. 아줌마, 양촌이 이장님 댁이 여기 맞아요? 예, 맞는데 왜 찾소? 저 그럼요. 저기 죄송하지만요. 아줌마가 이장님 좀 살짝 불러내 주실래요? 이장님은 왜? 누구라고 해? 오양이라고 그럼 알아요. 알아? 네. 읍내 향촌간 오양이에요. 한 아니 왜 아까부터 왜 두근대대? 두근대길. 어머나 네? 이장님. 어? 아니 오양이 웬일이셔? 아 몰라요. 오늘 꼭 오신다고 하고선 왜 안 오세요? 아 왜 날 봐요 당신? 아주머니세요? 그래 내가 이장댁 아주머니다. 아가씨 오양 다른 데로 얘기 어떤 사이야? 어? 어떤 사이야 숙정아버지? 어? 사이는 무슨 사이야? 이가 안돼. 외상가 받으러 왔어요 아줌마. 외상가? 그것만 같지 않은데 어라 요새 이틀이 멀다고 읍내 출입할 적이 이같은데 도대체 난 아니야. 다른 데를 말해. 외상값봐 어떤 사이야? 어떤 사이야? 어떤 사이야? 외상값? 아이고 우리
이거 참 고현실이 사람을 이거. 에이구 참. 얘기해봐. 회장님. 응? 어?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이고 이거 말씀 좀 해주세요. 응? 아니 이 시대 향청관 아가씨로구만. 아줌마가 저를 의심하시잖아요. 아니 뭘? 의심? 아니 빠한 일 갖고 의심을 해 내가? 우리 양반하고 어떤 사이야? 말해! 어떤 사이야? 아니 누가 이장님이라도 좋아나 한대요? 왜 이장님 앞으로요 달아난 외상값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아이고 어? 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속상한 말이에요. 아이고 저 울지 마라. 아니 뭐야 무슨 년인지. 아, 울지 말고 얘기를 해요. 어? 아니 얘기를 잘 적정해. 아니 난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에? 아니 뭐 누가 뭐 때리기라도 했나? 울긴 왜 울어 울긴? 김 회장님이랑 모를까 누가 이장님을 좋아하나 한대요? 아이고 정말 속상하단 말이에요. 아이고 울지 마. 아이고 울지 말고 얘기해. 아니 무슨 아니 이봐요. 아니 이거 가만 있어. 이봐 봐요. 새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참나 이거. 아니 내가 그 집에 같은 게 저 두 번 아니야 세 번이구나. 아 왜 알지 향촌관이라고 읍내에. 이봐 달인 목계 향촌관 거기 어 이런. 아 왜 내가 그 저 알지. 어, 그래 왜 군숙노고 거기 같이 갔었더라. 이장오고 농우회 때 한번 가고 이렇게 온. 아이고 사람이 원 떡잎부터 눈치는 있었지만은 아이고 무슨 소리야 지금. 불쌍하고 가련해서 불쌍해서 남의 과부 다리 만지고 가련해서 남의 처녀 보듬어주고 누가 핑계가 좋아서 누가 그랬어 누가 자꾸 오리발이지. 이런 사람 무슨 소리 오시는 거야 지금. 내가 평생을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니까 아주 그냥 무슨 청맹관인 줄 알아. 뭐?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무슨 소리야 그게? 어? 당신 여자 좋아하는 거 내가 옛날서부터 알았다고요. 내가? 공연실에 젊은 여자들이 품앗이라도 오면은 뭐 시원한 물내라 밤내라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려고 아주 점잖다 소리 들으려고 이런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 그렇게 알면 됐지. 그래 관도 이건 참 별원. 이봐요 어디 됐다 손을 어디다 대요. 이거 왜 이래. 이거 봐 글쎄 내 말을 자초 예 시원한 이 꿀물이나 한 대도 타라. 예. 어이. 아이고, 뭐 가지 따오셨어요?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응? 그 뭐냐? 꿀물이에요. 이래다. 아, 아버님 드시군. 이거 먹고 기운 내 일할 사람은 나다. 아이고 시원하다.